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going to the hairdresser, 즉 미용사한테 가는 것이죠. 미장원, 머리를 하러 미장원 가서 사용하는 영어를 갖다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ESL Library Every Dialogue 46개 장면 중에 한 장면인데, 외국 가서 미장원이나 이발소 가서 머리를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 미용사하고 이발사하고 영어로 얘기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면은 이번 시간에 그런 미용사하고 얘기할 때 쓰는 그런 영어들을 갖다 잘 익혀서 혹시 외국에서 또는 미국이나 영어권에서 머리를 손질하러 갔을 때 마음에 드는 그런 머리 손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런 미장원에서 머리를 손질할 때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 vocabulary를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 건 그 상황에 쓰이는 그런 전문적인 용어가 있죠. 그 용어를 알아야 그 상황에 대한 그런 대화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용사하고 가서 얘기를 할 때 머리를 어떻게 잘라달랄지, 머리만 자르는 게 아니죠. 염색도 하죠. 염색은 어떻게 해달랄지 또는 스타일을 어떻게 해달랄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용어를 써서 얘기하는가 하는 vocabulary를 갖다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몇 가지 기본적인 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선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그 용어를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걸 살펴보고 그것을 한국말로 또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것은 a certain look or appearance, 어떤 모양이나 외양새, 어떻게 생겼나 하는 것, 뭐가 어떻게 머리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 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말로는 머리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머리 모양, 머리 스타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뭐 영어로도 물론 스타일이겠죠. 그는 우리가 스타일이라는 말은 영어도 쓰고 한국말도 쓰니까요. 그 다음에 to think about something, 뭘 think about, 뭐에 대해 생각한다. to remember, it is an important point, 그게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뭔가를 생각한다 그 말이죠. 뭔가를 생각한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다, 마음에 두고 있다 그 말이죠. 마음에 두고 있다.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할지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damaged hair, damaged, 상한 머리. 머리가 상하면 머리끝들이 다 갈라지죠. that is broken at the tip, 머리끝들이 다 갈라지는 그런 상한 머리. 그 상한 머리는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상한 머리는 다음에 a quick cut that take up the end of the hair, 머리를 갖다 끝에만 쫙쫙쫙 이렇게 잘라내는 거, 끝에 쭉쭉쭉 잘라내는 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 한국말은 커트한다고 그러죠. 그냥 이렇게 잘라내는 걸 영어로도 물론 커트겠죠. 영어로도, 왜냐면 커트라는 말이 한국말이자 또 영어도 되니까요. 그러나 이 커트 말고 또 혹시 뭐 다른 얘기가 있는가를 한번, 다른 단어가 있는가를 살펴보십시다. 다음에 streak of light color that are placed on certain section of hair. on certain section of hair, 머리 어떤 부분에 color that are placed, 거기에 놓여 있는 streaks of light color, 옅은 색의 그런 줄들, 옅은 색의 줄들을 뭐라고 하는 거냐. 머리를 갖다 염색을 하면은 한 가지로 딱 한 염색하는 방법이 있고, 요즘에는 그 많은 머슬렌이라고 염색을 하고 옅은 색으로 일부 가닥들을 갖다가 염색을 다르게 톤을 다르게 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짙은 색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짙은 색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옅은 색으로 하는 경우, 그걸 얘기를 하고요. 그럼 옅은 색으로 얘기를 할 때는 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짙은 색으로 할 때는 뭐라고 그러고,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The new growth of hair, 머리가 새로 자라는 것, that comes out of the head, 머리에서 머리가 처음에 자라는 것, 예. 머리가 처음에 자라는 건 우리가 머리뿌리죠. 머리가 뿌리가 예를 들어서 염색을 검정색으로 하면은
나중에 흰 머리를 검정색으로 염색을 하면은 머리 뿌리는 하얗게 올라오고 위에만 검정게 되죠. 그럼 염색할 때 어디만 그 머리 뿌리 쪽만 다시 검정색으로 염색해도 전체 염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머리 뿌리라고 그러죠. 머리 뿌리는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다음에 hair that covers the forehead, 앞머리 앞에 이마를 덮은 머리 and ends around the eyebrow, 눈 근방에서 끝나는 앞에를 덮고 눈 근방에서 끝나는 머리,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앞머리, 예, 우리는 단발머리라고 그러죠. 단발머리. 단발머리는 그냥 컷컷컷 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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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죠. 단발머리. 단발머리는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다음에 short and long lengths of hair that give hair shape and volume, 머리에 좀 숱도 많아 보이고 그 다음에 모양도 갖추기 위해서 머리를 갖다 이렇게 층층이 만드는 것. 그러니까 긴 머리도 좀 있고 짧은 머리도 있고 이렇게 층층이 만드는 걸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다음에 아까 streak of light color가 있었죠? 이번에 streak of dark color that are placed on certain section of hair, 머리 어떤 부분에 좀 더 진한 색으로 이렇게 염색을 한 부분,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진한 색으로. 마지막으로 to make something look good again after some time has passed. Some time has passed. 시간이 지난 다음에 look good again, 다시 좋게 보이기 위해서 to make,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가? 머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다음에 그게 다음에 좋게 보이게 될 것인가? 우리는 머리를 손질한다고 그러죠. 머리를 손질한다고 그러는데 영어로 머리를 손질한다는 걸 뭐라고 할 것인가? 자, 어떤 것들은 지금 뭐 커튼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한국말이나 스타일이니 같지만은 일부는 또 영어 고유의 그런 표현이 있으니까요. 그걸 어떻게 영어로 얘기하는가 하는 걸 밑에 단어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단어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bangs, bangs, s가 있습니다. bangs, highlight, highlight, keep in mind, keep in mind, layer, layer, low light, low light, loose, loose, split end, split end, style, style은 이제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는데 여기서는 명사로 style을 얘기해요. 우리가 style을 얘기하죠. 보통 얘기하는 스타일이 명사형이고 그 다음에 style, 이렇게 어떤 모양을 갖춰주는 것, 스타일을 만드는 것도 이제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touch up, touch up. 마지막으로 trim, trim. 이런 용어들을 알아야, 예를 들어서 이 머리끝이 갈라졌는데 이걸 잘라주세요 하면 이 머리끝이 갈라진 걸 뭐라고 영어로 하는가를 알아야 그것을 잘라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에 쓰는 그 기본적인 용어들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bangs, bangs는 단발머리죠. 단발머리. 단발머리를 갖다 bangs라고 합니다. 또는 단발머리가 아니라도 이렇게 앞머리, 이렇게 해서 앞머리가 눈썹까지 이렇게 덮었을 때 이 앞머리를 갖다 bangs라고 그러죠. bangs를 갖다가 이제 이걸 잘라주세요. 이제 이걸 trim 해달라고 그러죠. trim 해달라고. 그 다음에 highlight. highlight는 어떤 책 같은 데다가 마커로 표시해가지고 튀어나오게 하는 거 하이라이트죠. 그런데 이런 이용원에서 미장원에서 하는 하이라이트라는 뭐냐면은 머리를 염색하고 일부를 갖다가 더 밝은 색으로 염색하는 걸 갖다가 하이라이트라고 합니다. 하이라이트. 그 다음에 저 뒤에 로우라이트 있었죠. 로우라이트. 로우라이트라는 건 어떤 걸 염색을 하고 한 부분을 더 짙은 색으로, 일부를 갖다가 짙은 색으로 염색하는 것이 로우라이트고요. 하이라이트, 로우 라이트.
그 다음에 keep in mind, 마음에 간직한다. 그 말이지. keep in mind, 마음에 간직한다는 것은 말합니까?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죠. 아, 그게 중요한 일이라고, 아, 중요한 점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마음에 생각하고 있다. 그 keep in mind, 잊어먹지 마세요. 어? 네. 염두에 두세요. 그러죠. 우리는 염두에 두세요. 머리에 그걸 기억해 두세요. 염두에 두세요. 어, 비번에는 to think about something, to remember it is an important point. 이것을 갖다가 keep in mind. Layer는 층이죠. 층.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머리를 갖다가 long hair도 있고, 그 다음에 short hair도 있고, long length도 있고, short length도 있었고, 머리에 그런 크기가 달라, 길이가 달라지면은, 볼륨도 있어 보이고, 스타일도 생기고 그러죠. 그걸 갖다가 레이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싹둑 자르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층층으로 이렇게 자르는 방법이 있죠. 보통 이렇게 긴 머리, 짧은 머리를 이렇게 섞어서 쭉 꺼내면은 어떤 스타일도 생기고 부피도 많아져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low light는 했고요. root는 뿌리죠. 뿌리. 영화 뿌리라는 영화도 있었죠. 흑인이 아프리카에 그런 뿌리를 두고 있는 흑인 영화도 있었는데, 머리 뿌리도, 머리의 모발의 그 뿌리도 모근이라고 그러죠. 모근. 이걸 root라고 합니다. roots, 모근, root. 다음에 split end, 끝이 갈라진 머리. split은 갈라진다는 말이고, end, 끝이 갈라진 거죠. split end, 끝이 갈라진 머리를 split end라고. style은 스타일이죠. 예, 스타일. 예. 모양새, style. touch up은 손 보는 겁니다. 머리를 예쁘게 또는 잘 손봐갖고 나중에 어떻게 좀 시간이 지나도 좀 잘 근사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거. To make something look good again after some time has passed. 좀 시간이 지나도 아주 멋있게 보일 수 있게 하는 걸 갖다 touch up이라고 그러고요. 손 번다고 그러죠. 머리를 손 봅니다. Trim. Trim은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싹둑 잘라내는 거. Trim. 우리 그냥 cut 한다고 그러죠. Cut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 trim 하는 것을 갖다가 cut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 말고도 이따 끝에 부분에서 미용원에서 쓰는, 미장원이나 이발소에서 쓰는 그런 용어들을 갖다가 조금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볼 건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용어들을 잘 익혀서 이런 미용실에 쓰는 그런 영어들이 자연스럽고 유창하게 될 수 있도록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이얼로그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이얼로그는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서 좀 단순합니다만은, 이 다이얼로그를 어떤 정형이 있으니까 그 형에 따라서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면은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알아가지고 영어를 하면은 자연스러운 영어가 되겠죠. 그럼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헤어드레서, 미용사죠. 커스터머는 고객이고요. 미용사하고 고객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죠. 우리가 가면 이제 고객이 되니까 미용사한테 이제 미용사는 어서 오시죠. 왜, 어떻게 해줄까요? 뭐 이렇게 물어볼 것이고, 나는 머리를 어떻게 손봐 주십시오. 염색은 어떻게 해 주십시오. 뭐 샴푸는 하겠습니다. 않겠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주문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미용사는 거기에 따라서 실제 머리를 만져줄 것입니다. 그럼 미용사가 이제 손님이 도착하면은 What can I do for you today? 오늘은 무엇을 해드릴까요? 그죠? What can I do? 오늘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어의적인 번역은 그거지만, 어서오세요. 오늘, 어떻게 오셨나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오셨나요?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뭘 해드릴까요? 왜냐면 미용실에 왔을 때는, 머리를 자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염색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머리 감기만, 샴푸만 하러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What can I do for you today? What can I do for you today? 그러니까 거기, I'd like a cut
and color please. Cut, I'd like. 나는 I'd like. 했으면 좋겠다. 나는 원한다. A cut, 머리를 좀 자르고 and color, 염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Please 붙이는 것은 겸손하게 하는 거죠. 머리를 자르고 염색했으면 좋겠어요. 염색을 하고 싶어요. 머리를 자르고 염색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I'd like a cut and color, please. 끝에다가 please를 붙이면 좀 더 교양 있는 그런 영어가 되죠. 예를 들어서 샴푸를 하고 싶어요. I'd like a shampoo. 그러고 염색으로 싶어요. And color. 이렇게. 오케이.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아요. 알겠습니다. Do you just want a trim? Do you just want a trim? Do you just? 그래, just는 단지, 단지. Want a trim? 그저 잘라드릴까요? 그냥 커트만 해드릴까요? Or are you looking for a new style? 지금 머리 말고 새로운 스타일로 어떻게 손을 봐줄까요? Are you looking for? 뭘 찾는다고 말이죠? 새로운, a new style. 새로운 스타일로 머리를 해드릴까요? 지금 있는 대로 그냥 잘라드릴까요? 이걸 Do you just want a trim? Or are you looking for a new style?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커스터머가 Well, 글쎄요. 또는 well, well은 하는 겁니다. My bangs could use a trim. 내 bangs, 내 앞머리는 could use a trim. trim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한다는 건 뭐예요? 앞을 잘라주세요. 그 말입니다. 앞머리를 잘라주시고 앞머리가 앞머리를 잘라줬으면 좋겠어요. My bangs could use a trim. 그러든지 would you trim my bangs? 그러든지 앞머리를 잘라주세요. trim 해주세요. My bangs could use a trim. And I have a lot of split end. 그리고 모발이 끝이 많이 갈라졌어요. 모발 끝이 많이 갈라졌어요. 끝이 많이 갈라졌으면 어떡하겠어요? 이제 그걸 잘라달라고 그러겠죠? 잘라는 cut off. Cut off. 이제 잘라달라고 그럴 겁니다. I'd like some layer too. Layer too. 이렇게 층층이 하는 그런 머리도 원합니다. 그러죠. 앞에, 앞머리는 이렇게 그냥 잘라주고요. 잘라주고 이제 옆에 뒤에 머리는 이렇게 층층이 해서 좀 부피가 많고 스타일이 있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Sure. 아, 알겠어요. 좋아요. Sure. 알겠어요. Now, about color. 자, 염색은 어떻게? About color. 염색은 어떻게 할까요? About color. 쉽죠, 그냥? About color. 염색은 어떻게 할까요? About the cut. 자르는 건 어떻게 할까요? About the shampoo. 샴푸는 어떻게 할까요? About what? About your color. 자, 이제 머리를 염색을 하면은 뭐가 문제입니까? 색이죠? 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옛날에는 그저 염색하면 단순히 검정색 염색만 했는데 요즘은 검정색 염색도 5호, 6호, 7호, 8호 해가지고 좀 옅은 거, 진한 거, 아주 새까만 거 색이 다 다양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염색만 하는 것도 아니죠? 또 탈색도 오고, 탈색도 오고, 변색도 오고, 머리를 가지고만 뭐 별짓을 다 합니다. 따라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미용사하고 얘기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맞게 그런 머리를 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뭐, 그러니까 이제 about the color. 염색은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묻는 겁니다. Do you want to highlight? Highlight. 이렇게 염색을 한 다음에 일부를 갖다가 이렇게 밝은 색으로 염색하는 거, 그걸 하이라이트라고 그러죠. 그 하이라이트 하시겠습니까? A full color. 그렇잖아요. 이제 한 가지 색으로 완전히 염색을. Full color는 한 가지 색으로 다 완전히 염색하는 겁니다. Full color 또는 or are we just going to touch up your root? 아, 이건 우리가 그저 단순히 touch up your root. 이 모근만을 터치할까요? 터치업이라는 건 모근만 이제 손을 봐고 거기만 염색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 빨간색 염색을 해도 마찬가지죠. 탈색을 해도 마찬가지고 검정머리를 탈색을 했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보면은 밑에가 이제 검은 머리가 올라오죠. 루트에서 겉에는 이제 빨간 머리건 하얀 머리건 노란 머리 염색이나 탈색하는 것이 있고요. 그러면 가서 다음에 미용원 가서 제일 경제적으로 하는 방법은 그 루트만 모근만
그쪽 부분만 염색을 하면은 다시 빨갛게 되거나 검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 이거 하이라이트나 로우라이트를 하실랍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 염색을 하실랍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목은 쪽만 염색을 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염색을 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I'd like, 이것을 원한다. Some highlights and lowlights. 저는 하이라이트도 해주고 로우라이트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염색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여튼 회색으로 염색을 했댈지 그러고는 일부는 좀 빨간색이나 노란색으로 이렇게 환하게 일부는 염색을 하고 어떤들은 로우라이트, 어떤들은 이제 진하게 밤색이나 검정색으로 진하게 하면 하이라이트도 있고 로우라이트도 있죠. 상당히 멋을 내는 그런 고객 같습니다. Great. 아, 좋아요. Great. 아, 좋아요. What do you look, why don't you look through? Why don't you는 왜 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왜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고 상대방한테 권할 때, why don't you? 그런다. Why don't you stop? 왜? 그만두면 어떨까요? Why don't you look through? Look through는 살펴보는 것이죠. Same magazine. 이 잡지를 좀 살펴보면 어떨까요? 왜 잡지를 살펴보지 않겠어요? 말이죠. While I get your color mixed. 당신의 그 색, 염색약이죠. 염색약을 mix. 염색약은 되게 섞어서 쓰죠. 염색약을 섞을 동안 이 잡지를 좀 look through는 여기저기 이제 보는 겁니다. 여기 이 잡지를 좀 찾아보면 어떨까요? 검토해보면 어떨까요? 검토해보지 않겠어요? 하고 why don't you는 그걸 갖다 권하는 겁니다. Great. Why don't you look through some magazine while I get your colors mixed? Colors mixed. Thanks a lot. 아, 고마워요. Thanks a lot. 고마워요. Please keep in mind. Please keep in mind, 잊지 마세요. Please keep in mind that I don't want my hair too short. I don't want,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My hair too short. 내 머리를 너무 짧게 짧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머리 너무 짧게 깎지 마세요. 말이죠. 머리를 너무 짧게 깎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Please keep in mind. That I don't want my hair too short. 너무나 짧아서 자르면 안 되니까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이고. No problem. 아, 걱정 마세요. No problem은 걱정 마세요. 문제가 없어요. 그 말이죠.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 걱정 마세요. No problem. No problem. We'll do the color first. Do the color. 염색을 한다. 그 말이죠. We'll do the color. 우리는 먼저 염색을 하고 first and then 그리고 나서 we'll do the cut. 머리를 자를 겁니다. 염색 먼저 하고 다음에 커트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I'll teach you how to style it at the end. 그러고 한 다음에 우선 제일 처음에 color 염색을 하고 두 번째 커트를 하고 세 번째 teach 한다는 얘기, 가르쳐 준다는 얘기예요. 뭐 하는 걸 how to style it at the end. 마지막으로 그 머리를 어떻게 손보는가, 스타일은 이제 그 스타일을 유지하는가 하는 게 머리를 어떻게 손볼 것인가. 이제 염색도 하고 잘랐으니까 집에 가서 머리를 잘 손보는 방법을 갖다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어드레스가 세 가지를 해주는 거죠. 컬러도 해주고 커트도 해주고 그 다음에 스타일을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쳐도 주고 이 세 가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여러 번. 둘이 또는 여럿이 같이 공부할 때는 역할을 나누어 가지고 역할을 나눠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 화면이나 또 여기 책이나 이런 그 내용을 갖다 봐가면서 따라서 하고 처음에는 좀 천천히 하고 그 다음에 정규 속도로 보통 말하는 속도로 하고 그 다음에는 눈을 감고 하고 해가지고 눈을 감고도 이 상대방 말하면 자기 말이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자꾸 연습을 해야만이 실제 상황에 가서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여기 나온 것 중에 그저 일부 단어만 얘기해도 알아듣지만은 그것은 아주 유창한 영어가 안 되겠죠. 그러면은 우선 한번 주커니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천천히 하고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What can I do for you today? What can I do for you today? I'd like a cut and color, please. I'd like a cut and color, please. Cut and color 않고 cut and color. I'd like a cut and I'd like a. I'd like a cut, I'd like a cut and color. 이렇게 실제는 발음이 되죠. I'd like a cut and color, please. Okay. Okay. Do you just want to trim? Do you just want to trim? Do you just want to trim? Or are you looking for a new style? Are you looking for a new style? Are you looking for a new style? 여기 Do you just want to trim? 올라가면은 Are you looking for a new style? 거기서는 style 안 올려도 앞에 거 올리면은 뒤거 그냥 안 올려도 될 그런 형태입니다. Do you just want to trim? Or are you looking for a new style? 이렇게 Well, my bangs could use a trim. My bangs could use a trim. And I have a lot of split ends. And I have a lot of split ends. I'd like some layers too. I'd like some layers too. Sure, sure. Now, about your color. Now, about your color. Do you want highlights? Highlights, 올리고요. 그 다음에, a full color, 올리고요. Or, are we just going to touch up your root? Are we just going to touch up your root? Do you want highlights, a full color, or are we just going to touch up your root? I'd like some highlights and lowlights. I'd like some highlights and lowlights. Great. Why don't you look through some magazine while I get your colors mixed? Why don't you look through some magazine? While I get your colors mixed. 전체요. Great. Why don't you look through some magazine while I get your colors mixed? Thanks a lot. Please keep in mind that I don't want my hair too short. Please keep in mind that I don't want my hair too short. No problem, no problem. We'll do the color first, and then we'll do the cut. I'll teach you how to style at the end. So, 주변에 같이 공부할 사람이 있으면은 헤어드레서, 커스터머를 역할을 나눠서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헤어드레서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커스터머가 돼가지고 이 대화를, 다이얼로그를 계속해 나가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What can I do for you today? Okay. Do you want just a trim or are you looking for a new style?
jewel. Now, about your color. Do you want highlights, a full color, or are we just going to touch up your roots? Great! Why don't you look through some magazine while I get your colors mixed? No problem. We'll do the color first, and then we'll do the cut. I'll teach you how to style it at the end. Yeah. 이번에는 여러분이 헤어드레서가 되고 제가 커스터머가 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헤어드레서 시작하시죠. I'd like a cut and color, please. Well, my bang could use a trim, and I have a lot of split ends. I'd like some layers too. I'd like some highlights and lowlights. Thanks a lot. Please keep in mind that I don't want my hair too short. Yeah, 이번 시간의 다이얼로그는 다른 시간에 비해 좀 짧았습니다. 이 짧은 다이얼로그지만은 이걸 반복해서 연습을 하셔서 완전히 입에 착 붙게 이렇게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 한 줄씩 연습하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스피킹을 연습을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것은 미용실 가면은 그 미용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What can I do for you? Today를 붙여도 괜찮고 안 붙여도 괜찮고 What can I do for you? 당연히 뭘 도와드릴까요? 하는 것은 지금 도와주는 것이 내일 도와주거나 어제 도와주는 게 아니니까요. Today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What can I do for you? 그러나 그냥 습관적으로 What can I do for you today? 오늘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건 뭔 얘기냐면 What brings you in today? What brings you in? 너를 이 미용실에 누가 오게 했느냐? Today 무엇이 너를 미용실에 오게 했느냐? 미용실에 어찌 오셨나요? 그 말이죠. 뭐 어찌 오셨나요? 무엇 때문에 오셨나요? So, what are you doing with your hair today? 오늘 머리를 어떻게 하시기를 What are you doing with your hair today? 머리를 어떻게 하실람? 오늘 머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So, 오늘 머리를 어떻게 손보시겠습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What can I do for you today? What brings you in today? What brings you in today? So, what are you doing with your hair today? So, what are you doing with your hair today? 다음에 두 번째요. Do you just want a trim? Do you just want a trim? Do you just want a trim? 그냥 빨리 말하면은 Do you just want a trim? Want a trim? 이렇게 하겠죠. Do you just want a trim? Or are you looking for a new style? Or are you looking for a new style? New style. Do you just want a trim? Or are you looking for a new style? 예, 따라서 읽기 바랍니다. Do you just want a trim? Or are you looking for a new style? 이것은 뭔 얘기냐면은 Are we doing just a simple cut today? 오늘 그저 그냥 단순히 머리를 자르기만 할까요?
Are we doing just a simple cut today? 그때 머리를 단순하게 좀 자를까요? 커트만 좀 할까요? 다음에 Are you looking for something different today? 오늘은 보통 때와는 달리 어떤 다른 것을 원하시는가요? 다른 걸 하고 싶으신가요? Or do you just want to trim?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커트만 해드릴까요? 오늘 뭐 다른 것들, 다른 모양을 하고 싶으신가요? 다른 서비스를 받고 싶으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커트만 해드릴까요? How much do you want off? Off는 잘라내는 것이죠. 얼마나 잘라드릴까요? 조금만 자를 것인가? 많이 자를 것인가? 얼마나 자를 것인가요? 이제 I want a long hair, I want a short hair. 아마 짧게 하려면은 트림을 많이 해주고 길게 하려면 조금만 손만 봐주면 되죠. Are you looking for a change? 좀 머리 모양을 바꾸고 싶으세요? Are you looking for a change? 머리 모양을 바꾸고 싶으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Well, my bangs could use trim. Well, my bangs could use trim. 예, 이 앞머리는 잘라주시고요. 예, 이 앞머리는 잘라주시고요. My bangs are in my face. 내 앞머리가 얼굴을 덮었어요. 그 말이죠. My bangs are in my face. I need my bangs trimmed. 내 앞머리를 자를 필요가 있어요. 앞머리 잘라야겠어요. I need my bangs trimmed. 앞머리 잘라야 되겠어요. I'm not going to grow my bangs out after all. 이제는 이 앞머리 더 이상 기르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앞머리를 이렇게 길러갖고 앞머리 길게 됐었는데 지금부터는 앞머리 안 길르고 앞머리 없애겠다 하는 얘기죠. 자, 따라하십시오. Well, my bangs could use a trim. My bangs are in my face. I need my bangs trimmed. I'm not gonna, 그럽니다. I'm not gonna, I'm going to, I'm not gonna grow my bangs out of after all. Bangs out after all. 네 번째, I'd like some layers too. 레이어, 이 층을 좀 만들어주세요. 그 말이죠. My hair needs more volume. 좀 너무나 머리가 푹 가라앉아서 좀 부피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볼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고. My hair is so lifeless. 너무 머리가 힘이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뭐 윤이 안 나든지 머리가 바짝 붙든지 하는 것이요. 머리에 생기가 없어요. 머리가 반짝반짝도 하고 좀 부피도 있고 이렇게 생기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미용실을 가는 거죠. 자, I'd like some layers too. 'My hair needs some volume, 부피, volume. 'My hair is so lifeless. My hair is so lifeless. 다섯 번째, Now, about your color. 자, 염색은 어떻게 할까요? Now, about your color. 염색은 어떻게 할까요? Let's discuss your color. 염색에 대해서 토의합시다. 염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시다. Let's discuss your color. Are you looking for some different today? 오늘은 좀 뭐 다르게 해보시겠어요? Are you looking for something different today? 오늘은 다른 것을 찾으십니까? 다른 것을 추구하십니까? 다르게 해보시겠어요? Or do you just want to trim? 그래 단순히 커트만 해드릴까요? Next, let's talk about your color. 아, 자, 그 다음 이 염색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따라하십시오. Now about your color. Now about your color. Let's discuss your color. Let's discuss your color. Are you looking for something different today? Or do you just want to trim?
Next, let's talk about your color. Next, let's talk about your color. 다음 여섯 번째요. I'd like some highlights and low lights. 하이라이트도 좀 해주시고 로우 라이트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 가지 뭘 해달라고 요구할 때 밑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이 하이라이트나 로우 라이트 대신 집어넣으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I'd like a modern look, more modern look, 좀 더 좀 현대적인 요즘 최신 유행하는 그런 스타일로 해주시라는 얘기죠. I'd like a more modern look, 좀 현대적인 그런 모양으로 해주세요. 또는 I'd like a more professional style, 좀 프로, professional하게 보이게 해주세요. 아마추어처럼 보이게 하지 말고 professional, 그런 전문적인 그런 헤어, 전문가들의 그런 스타일로 해주세요. I'd like something easy to care for. 나중에 care for, 손보기에 좋은, 돌보기에 좋은, 머리를 아주 근사하게 했는데 나중에 손을 잘못 봐서 엉망이 되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나중에 관리가 쉽게, 머리를 손보기가 쉽게 그렇게 해주세요. I'd like something easy to care for. I'd like something easy to care for. 또는 I'd like to go dark for winter. 이제 겨울이니까 좀 진한 색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I'd like to go dark. Go dark. 진하게 한단 말이죠. Go dark for the winter. 이제 겨울이니까 좀 진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름에는 좀 밝게 하고 겨울에는 진하게 하는 것이 좀 좋겠죠. 그 다음에 I'd like to go a bit lighter than usual. 평소보다 더 옅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옅은 색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름이 됐는가 보죠. I'd like go a bit lighter, 좀 더 밝게, 밝은 색으로, 옅은 색으로 than usual. 평소보다 좀 더 옅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I'd like you touch on my root. 내 뿌리 염색만 좀 해주세요. 뿌리 염색만 해주세요. 이렇게 그 전문적인 용어를 알아야 구체적으로 자기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주문하고 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일곱 번째로, Why don't you look through some magazine? 이제 이발소나 미용실 가면 제일 영어를 잘 못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잡지에 나와 있는 걸 쭉 거려보면서 이 머리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죠. 또는 이 색으로 염색해주세요. 이만큼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잡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Why don't you? 왜 안느냐 하는 것은 이거 해보면 어때? 하시면 어때요? Look through. 이제 여기저기 살펴보는 거예요. 잘 쭉 읽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이제 살펴보는 것을 look through 그럽니다. Some magazine, 잡지를 여기저기 좀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말입니다. Why don't you look through some magazine? 이건 You could look through some magazine. 잡지를 좀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If you want, 원하신다면은 You can check out our magazine. 우리 잡지를 갖다가 검토해 보시죠. 잡지를 좀 찾아보시죠. Feel free. 자유롭게 느껴라. 그 말이죠. 그렇게 부담 없이 하십시오. 그 말이죠. To browse. 부담 없이 to browse. 여기저기 이것도 보는 겁니다. Browse through some magazine. 잡지들을 갖다가 좀 자유롭게 보십시오. 잡지들을 좀 자유롭게 보십시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Why don't you look through some magazine? You could look through some magazine. If you want, you can check out our magazines. Feel free to browse through some magazines. 자, 처음에 컬러하고 두 번째 커트하고 마지막에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I'll teach you how to style it at the end. 마지막에
그 스타일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머리 관리하는 것을 가르쳐 준단 말이죠. Then I'll teach you how to style it yourself. 너 자신이 혼자서 그것을 어떻게 머리를 관리하는가를 본인이 스스로 머리를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Before you go, 가시기 전에 I'll teach you how to style it at home. 집에서 어떻게 모양새를 만드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따라하시죠. I'll teach you how to style it at the home, at the end. I'll teach you how to style it at the end. 그렇죠. At the end. 앞에다 하든지요. 끝에 finally 그러든지 finally 마지막으로 I'll teach you how to style it. 어떻게 스타일을 관리하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Then I'll teach you how to style it yourself. Then I'll teach you how to style it yourself. Before you go, I'll teach you how to style it at home. Before you go, I'll teach you how to style it at home. 자, 이것도 지금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대충 발음들을 들었으니까, 읽는 걸 들었으니까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서 이것들이 전부 다 입에 딱착 붙어야 됩니다. 착 붙어가지고 필요한 상황에서 그 필요한 말들이, 적절한 말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리스닝인데요. 리스닝은 제 조건 읽을 때 어떤 데를 갖다 좀 비워놓고 우리가 블라블라 그랬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곳을 갖다가 자기가 채워서 이 문장을 갖다가 한번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리스닝도 되고 또 스피킹에 대한 그 프랙티스도 될 거니까요. What can I do for you today? 미용사가 오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What can I do for you today? 그러면 I'd like a cut and color please. I'd like a cut and color please. 대개 그냥 I'd like a cut and color please 이렇게 앉죠. 그러면 I'd like a cut and color please 이렇게 제스처들이 이렇게 따라서 쓰이게 됩니다. Okay. Do you just wanna 그래 단순히 어떻게 할까요? 그랬습니까? Do you just wanna 뭐란다고 그랬습니까? 자른다고 그랬죠? 자르는 걸 trim이라고 그랬죠? Do you just wanna trim? Or are you looking for a new 새로운 무엇을 찾는다, 무엇을 얻는다? New style. 그렇죠? Okay, do you want just a trim? Or are you looking for a new style? 그러니까, well, my 무엇은 could use a trim. 네, 무엇은 잘라도 괜찮다고 그랬습니까? Bangs, 앞머리죠? My bangs could use a trim. And I have a lot of. 내가? 어떤 것이 많다고 그랬습니까? Split end. 예, 끝이 갈라진 머리가 많다 그랬죠? I have a lot of split end. 그 다음에 I'd like some 뭐또? Layer. Layer로 넣는다고 그랬죠? 긴 머리, 짧은 머리 쭉 하니 정리가 된 겁니다. I'd like some layer too. Sure. Now about your color.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느냐? 뭐죠? Full color, 전체 염색 또는 앞에는 뭐였습니까? Light color였죠? Light color. 그 다음에 light color, high color, light color, high color, full color, or are you just going to touch up your root? 모근만 염색할까요? 그랬죠? I'd like some highlights and low lights. Highlight도 좀 해주시고 low light도 좀 해주세요. 광찰나게 머리를 만들 모양입니다. Great. Why don't you look through some 무엇을 보라고 그랬죠? Look through some
magazines, magazines. While I get your colors mixed. 염색약 섞을 동안에 잡지를 좀 보시면 어떨까요? Thanks a lot. Please keep in mind that I don't want my hair to, hair, 머리가 어떻게 하는 걸 원치 않는다? Too short. 너무나 짧아, 짧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No problem, no problem.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We'll do the color first. 염색 먼저 하고요. And then we'll do the cut. 머리를 자르겠습니다. I'll teach you what? 무엇을 가르쳐 준다고 그랬죠? How to style. How to style it. 머리를 어떻게 모양새를 만드는지, 스타일을 갖추게 하는지. At the end, 마지막에. 그래서 이 헤어드레스가 세 가지를 해줄 것입니다. 컬러도 해주고, 컷도 해주고, 그 다음에 티치도 해주고, 스타일 관리하는 티치도 해주고, 이 세 가지를 하게 될 겁니다. 다음에 있는 것은 앞에 우리가 vocabulary를 좀 더 배웠습니다만은 그것 말고 또 추가적으로 이발관이나 미용실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많은 용어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용어를 그냥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가 하는 걸 살피는 것을 떠나서 이것이 어떤 카테고리의 용어인가. 예를 들어서 머리를 세발할 때, 씻을 때, 워시할 때 쓰는 용어인지, 그 다음에 컬러, 염색할 때, 염색과 관련된 용어인지, 그 다음에 컷, 머리를 자를 때 관련된 용어인지, 그 다음에 스타일, 머리 모양을 만들 때 하는 용어인지, 그 네 가지로 좀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건 뭐 두 번 들어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블리치, 탈색하고 염색하는 거, 탈색하는 것은 머리 색을 바꾸는 거죠? 블리치 나온 거. 그 다음에 컬, 컬은 머리를 갖다가 곱슬곱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스타일을 하는 것이죠. 스타일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컨디셔너. 컨디셔너 어디다 씁니까? 샴푸 한 다음에 컨디셔너 쓰죠. 그 다음에 스프레이 보틀. 머리 슉슉하고 물 뿌리는 거예요. 물 뿌리게. 그건 뭐 할 때 씁니까? 머리 컬트할 때, 머리 컷하기 전에 머리를 갖다가 슉슉 뿌려요. 물을 뿌려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커트를 하죠.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그런 vocabulary, 각 전문적인 단어들입니다. 이용실이나 미용실이나 이래서 쓰는 전문적인 단어를 갖다가 염색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세척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자르는 것과 관련된 거, 스타일하는 것과 관련된 걸로 한번 나눠보라는 것입니다. 자, scissors. scissors는 가위죠. 이발소에서, 이발소나 미장원에서 가위는 필수적인 것이죠. 가위는 뭐 하려고 씁니까? 당연히 커트 하려고 쓰는 것이죠. 커트 하려고. 여기 밑에 세 번째 커트에 들어갈 겁니다. 여기에 써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블리치는 이미 했고요. 토너. 토너는 뭡니까? 염색할 때 쓰는 약. 우리 프린터에 토너가 들어가죠. 프린터. 프린터에 빨간색 토너, 검정색 토너 들어가듯이 염색과 관련된 그런 토너고요. 캡. 자, 이발소나 미용실에서 모자 뭐 할 때 쓰죠? 미용실에서 특히 이제 염색하고 모자로 이렇게 덮어 쓰고 있죠. 염색하고 모자로 덮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콤. 빗은 뭐 할 때 쓸까요? 콤, 빗이죠? 머리빗. 빗은 우선 커트하기 전에 우선 머리를 이렇게 잘 빗어서 커트를 하죠. 커트합니다. 그 다음에 컬러 염색하기 전에도 사실은 빗을 쓰죠. 다 정리해가지고 염색한 다음에도 이렇게 빗으로 다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스타일할 때도 사실은 빗을 쓰시죠. 빗은 여기저기 다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러쉬. 브러쉬는 뭘 때 쓸까요? 머리 모양 만들 때 쓰죠. 브러쉬 모양 만들 때, 스타일. 그 다음에 샴푸. 샴푸는 머리 감을 때, 워시할 때 쓰고요. 컬은 아까 했고요. 트림. 트림은 자르다 그 말이죠. 자르다, 컷 하는 같은 얘기고요. 하이라이트, 로우라이트는 염색을 하는데 더 옅은 색으로, 진한 색으로 일부를 염색하는 걸 하이라이트, 로우라이트 얘기를 해서 우리말 뭐 브릿지는다 그러던가요? 뭐저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foil.
미장관 포일스죠? 뭐라고? 이렇게 염색하고 또는 고데하고 이렇게 포일로 싸놓죠? 그렇게 염색이 잘될수 있도록 컨디셔너, 건어시어는 것이고 미러, 거울. 거울은 무슨 뭘때 보면 좋겠습니까? 머리가 잘 잘라졌는지 보면 좋겠죠? 거울. 그러나 뭣도 할수 있어요, 사실은. 염색할 때도 거울을 볼수 있죠? 아, 머리색이 진한지, 지금 하이라이트, 로우라이트가 잘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스타일이 괜찮은지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로는 여기저기서 다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Permanent. 우리가 파마라고 그러죠? 파마. 파마하는 것은 뭡니까? 머리의 스타일을 잡기 위한 것이죠? Blow dry. 드라이한다고 그러죠? Dry. 드라이하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 드라이하는 것도 머리 스타일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스프레이 보틀. 이건 머리 커트하기 전에 물 뿌리는 것이고요. 타월. 자, 이용실이나 미용실에서 머리, 수건을 언제 쓰는가요? 제일 많이 쓰는 건 물론 워시할 때 쓰겠죠? 머리 감고 닦을 때 수건 쓰니까요. 그러나 사실은 뭘 때도, 커트할 때도 수건을 적셔가지고 그걸로 머리를 이렇게 적신 다음에 빗으로 빗고 그 다음에 대기 커트로죠. 그때도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잡을 때도 사실은 마지막에 이렇게 수건으로 딱딱딱 때려가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싱크는 머리 감을 때그물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싱크니까요. 머리 감을 때 쓰는 것이고요. 쉐이브 면도죠. 면도는 뭔가요? 자르는 거죠. 커트 자르는 거. 털을 자르는 것이고요. 케이프는 이발소나 미용실 가면 이렇게 망토 주죠? 망토. 망토는 언제 주는 거예요? 우선 머리 이발하기 전에 커트하기 전에 이렇게 머리카락 몸에 들어가지 말라고 몸에 붙지 말라고 망토를 세워주죠? 그렇게 커트할 때도 쓰고 또뭘때 씁니까? 염색할 때도 쓰죠? 염색할 때도 쭉 거니 망토를 둘러가지고 그 염색약이 떨어지 몸에 묻거나 옷에 묻지 않도록 하는 게 그, 망토고요. 그 다음에, 첩은 찹찹찹 자르는 거고요. 헤어스프레이는 뭡니까? 스타일을 만드는 거죠? 스타일. 무스도 마찬가지죠? 다 머리 한 다음에, 무스를 발라서 머리를 멋있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걸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스에서 무스까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삼팔, 이십사, 24개의 그런 전문적인 용어죠. 그러니까 이런 24개의 전문적인 용어를, 이거 말고 좀더 있겠죠. 그러나 그런 전문적인 용어들을 알면은 이발소나 미용실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런 서비스를 주문할 수도 있고 그 서비스를 고쳐서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유창한 그런 영어로 이용실이나 미용실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다이알로그에 나온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체크해보는 리슨 앤 앤스라고 그랬지만 여러분이 뭐 문장을 보고 답해도 괜찮고요. 답을 짧게 해도 괜찮고 길게 해도 괜찮고 뭔가 그 내용을 파악하기 있나 하는 것을 체크하는 것이니까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What is the main purpose of the visit? 자, 지금 고객이 온 주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고객이 뭐하러 왔죠? 고객이 와서 두 가지를 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뭡니까? 이걸 제일 긴 문장으로 하자면은 The main purpose for the visit. 어? The main purpose for the visit are 뭡니까? Cut. And color. 머리를 자르는 거고 염색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든지 이걸 it로 해서 is to cut hair. To cut and color the hair. 그러든지요. 머리를 자르고 염색하기 위해서. What type of cut does the customer needs? 그 고객이 어떤 종류의 컷을 원하는가요? Identify two or three needs that are mentioned by the customer. 그 커스터머가 요구한 그 사항을 갖다가 무엇인가를 두세 개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랬죠? 자, 커스터머가 얘기한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My bang, my bang, trim my bang. 앞머리를 잘라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은 split end가 많으니까 그것도 cut off 해달라고 할수 있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layer로 해달라고 그랬죠? layer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뭘 원했습니까? 그러니까 옆머리 같은 뒷머리 같은 것은 레이어로 오고 그 다음에 앞머리는 뭐 짧게 자르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Will the hairdresser just touch up the customer root? 그러니까 고객의 그 모근만 염색을 할 것입니까? 아니죠? 뭐 됐습니까? 커스터머가 원하는 게 하이라이트도 원했고 로우라이트도 원했고 그랬죠? 그 다음에 why does the dresser need to step away a moment? 그 미용사가 잠시 비켜 있는다고 그랬죠? 비켜 있는 동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잡지를 보라고 그랬죠? 뭐 하려고 나갑니까? 그것은 염색약을 섞으려고 그랬죠? 염색약 그 dye, mixed the dye 그 염색약을 섞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Summarize three main things that the hairdresser will do. 자, 이제 얘기가 끝나고 헤어드레서가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겠죠? 작업을 하는 것을 세 가지를 in the correct order 순서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오 그랬죠? 헤어드레서가 제일 마지막에 자기가 할 일들을 조금 얘기를 했죠? First, 제일 첫째 뭐라고? Color. I'll do the color first. We'll do the color first. 염색을 먼저 하고요. Next. 다음에 뭡니까? Cut. We'll cut. 머리를 자를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I'll teach you how to style your hair, how to style it at home. 집에서 머리를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알려준다고 그랬죠? 이 발사가 해주는 게세 가지입니다. 염색도 해주고, 머리도 잘라주고, 그다음에 그 스타일 물론 만들어주겠죠? 만들어준 스타일을 집에서 어떻게 관리하는가도 알려주고 하는 것이 이 헤어드레스가 이 고객한테 해준 세 가지 주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헤어드레서, 즉 미용사하고 머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주문도 하고 하는 그 대화를 살펴봤습니다. 이건 이제 미용실 말고 이발소도 마찬가지죠. 이발소 어떤 데는 또 남녀 혼용으로 많이 쓰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혼용으로 이발도 하고 미용도 하고 하니까요. 같이 쓰이는 것이고 이제 다음에 그런 헤어드레서가 아니라 이발소에 가서 쓰는 그런 몇 가지 전문적인 용어, 남성 전용 이발소에 가서 쓰는 전문적인 용어도 다른 시간에 한번 같이 공부할 것입니다. 자, 그때까지 여러분은 www. Korea Cyber Study에 들어가셔서 이 ESL Library Dialogue, Everyday Dialogue에 있는 46개의 그런 장면들 중에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영어 생활을 하는데 특히 저는 이제 관심이 많은 것은 중장년들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뭐 하도 영어를 배울 기회도 많고 또 영어도 잘하고 하는데 중장년들은 영어를 갖다가 다 대학교를 나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회화들이 좀 어설퍼가지고 힘들어하는 걸볼수 있죠. 그렇게 여행을 간다거나 어디 외국의 영어권에서 좀 산다거나 할 경우에 좀 유창하게 영어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지금 추구하는 그것이니까요. 코리아 사이버 스터디에 가셔서 다양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자유롭게 무료로 제공이 되니까요. 자유롭게 영어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의 훌륭한 영어 회화가 가능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학습원이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